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이 2024년 2월 15일입니다. 자, 저희 먹으려고 해놨던 마늘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한번 심어봤습니다. 네. 진짜 오늘 심은 거 맞아요. 자, 감자 심은 거 옆에 자, 이렇게 한 3m 3m만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. 자, 과연 2월 달에도 심어도 자, 마늘 알이 나올지 안 나올지. 자, 제가 직접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바짝만 하시고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. 보통 주화마늘 이 총포 씨를 할 때는 2월 달에 많이 심어요. 그래야지만 통마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. 근데 이 과연 이렇게 2월달에 심어서 과연 통 큰 마늘이 나올까요? 아니면 작은 마늘이 나올까요? 참 저도 결과가 궁금하네요. 자, 여기에 비료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. 비료는 안 되고 저 유기농업 자재 유박 있습니다. 유박 한번 볼까요? 자, 이 유박입니다. 네, 보시면 무게 바이오스 나온 따지라는 유박. 네, 여기 보시면 유기농업 자재라고 돼 있죠. 여기. 네, 요게 돼 있어야지만 저희 친환경 농사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. 자, 밭가리는 여기 덩치 큰 102마력트레터입니다. 102마력트레터. 자, LS7102 102마력트레터입니다. 자, 저도 이제 텃밭에 왔으니까 저도 이제 텃밭 농법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자, 대신에 저는 여기에 추비는 안 올라갈 겁니다. 안 올라가고 그냥 친환경 자재로만 제가 사용해서 이렇게 마늘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자, 월요일 날 비가 온다 해서 제가 마늘을 이렇게 심었어요. 자,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. 될까요? 안 될까요? 저도 궁금하네요. 자, 남은 마늘은 요 위에 뿌려놨습니다. 또 까치가 또 죽어가겠죠. 놔두면. 자, 2월 15일 날 파종한 마늘. 자, 대서 마늘입니다. 자, 결과를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